종이야. 종이야, 밥 먹자. 조금이라도 먹자. 숨으면 안 돼. 밖으로 나와. 응? 싫어도 먹고, 자꾸 얘기하고. 안녕하세요. 무열 씨한테 전화 받았어요. 에, 좀 어때요? 병원에는 소용없어요. 몸이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. 전에도 이런 적 있다 그러던데. 예, 몇 번. 그때마다 좋은 그림을 그렸죠. 어떡하죠? 제가 수업이 있어서. 아, 예. 뭐,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? 예. 갑자기 사라지는 것만 조심하며. 종이야, 나 간다. 또 올게. 부탁해요. 네. 종이는 괜찮냐? 에. 종이 지금 힘든 상태야. 나한테 하는 것처럼 떡떡거리지 말고 다정하게 부탁한다. 점심 먹었냐? 웬만큼 해라 좀. 배안 고파요? 오줌도 안 마렵고 배도 안 고프고. 난 아무리 속상해도 때 되면 배고프던데. 아. 종이 데리고 나가서 뭐 사먹어. 영수증 처리해줄게. 하긴 온실소 화초하고 들판의 잡초는 종자부터 다르니까. 꼴통, 무슨 일 있냐? 대답해. 아! 야, 꼴통! 꼴통, 무슨 일? 믿는 거야?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네가 와서 눌러 앉아! 한 번만 더 문자질해. 문 다 열어놓고 집에 갈 거니까 알았어? 끊어! 오! 망할 자식. 숨도 못 쉬게 띵똥띵똥. 연애는 지만 하나. 뭐야? 뭐? 여기야, 여기. 좀 줘요? 싫은 말고.
어, 와 맛있네. 어, 이 집 어디야? 어? 아, 면발 대박. 아, 황금성. 아. 무열이가 가보라고 해서. 에이, 참 여러 사람 귀찮게 하네. 뭐 좀 먹었어요? 좀 먹어봐요.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? 저 대답도 안 해. 그냥 드세요.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죠. 참 큰일이네. 이따가라도 꼭 먹어요. 그럼 수고해요. 네, 여보세요. 진짜 재수 없어서. 되게 재수 없다고. 아주 시위를 하세요. 나 슬퍼 죽겠습니다. 팻말이라도 써줘? 이제까지 이러고 살았나 보지? 그럼 다들 벌벌 이거 줄까 저거 줄까. 웃기지도 않아. 내 동생 같았으면 벌써 반쯤 죽었거든? 옛날날 고등학교 때 덱하고 똑같은 애가 있었어요. 아침 조회 때마다 픽픽 쓰러지는 애. 근데 걔 혼자 있을 땐 절대 안 쓰러져. 왜? 오냐오냐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. 왜? 기분 나빠요? 사실이잖아. 혼자 있어도 이러고 있을 거야? 아닐걸. 꾸역꾸역 일어나서 밥도 먹고 똥도 싸고 그랬겠지. 세상에 댁만큼 안 불행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?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죽을 것 같거든? 그래도 댁처럼 징징대지는 않아. 고양이가 죽어서 슬퍼? 그렇게 슬프면 따라 죽든가. 예시! 힘을 하자고? 얼마든지! 죽여버릴 거야. 죽여봐! 그 전에 네가 먼저 굶어 죽을걸? 너 예전에도 이랬다며? 너 때문에 방문할 야구도 못하고 그랬다며? 앞으로 너 기분 나쁘면 계속 이럴 거 아니야! 너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. 겨우겨우 마음 다 잡았는데! 이럴 거면 오지 말든가. 왜 와갖고. 계속 이럴 거면 돌아가요.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. 네가 뭔데? 경원이다. 먹든지 말든지 뭐 여기까지가 내일이니까.
그리고 이거 손주면 안 해. 어떻게 된 거야? 이래서 애들을 5년 하냐 키우면 안 된다니까 애들. 사람들. 종이야, 설마 때렸냐? 꿈꿨어? 괜찮아, 나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서 자자. 이별을 몰라서 다른 누굴 사랑하네.